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최희진 기자,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정신으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단지의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 세 달 뒤 11월 9일이면 김원봉이 주도한 조선의열단 100주년을 맞습니다. 조선의열단의 강령을 김원봉의 부탁으로 단재 선생이 써주셨죠. 네, 이 강령을 통해 김원봉을 비롯한 이육사, 나석주 등 피 끓는 조선 젊은이들이 제국주의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무장투쟁의 기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열단 강령만이 아니죠. 단재 선생은 역사학자이자 문학가, 언론인인 동시에 독립운동가로 일제의 강도적 침략행위와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단재는 일제의 모진 고문 끝에 차디찬 중국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는데요. 일제가 만든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호적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재 선생이 순국 뒤 70년이 넘도록 무국적자였던 이유입니다.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 규제라는 경제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단재 선생이 남긴 글과 행동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재의 흔적으로 쫓아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전시 중구 언암동의 단재 신채호 생가입니다. 아버지를 여의던 8살까지 이곳에서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단재라는 호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편 단생을 짧게 줄인 겁니다. 생가 앞에는 단재가 8살에 지은 한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높고 낮게 날림은 바람이 세고 약함에 있고 멀고 가깝게 날림은 실의 길고 짧음에 있구나라는 시인데요. 지난 3월 이낙연 총리가 이곳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간다며 감탄합니다. 이렇듯 단재는 뛰어난 한학자이자 문학가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남성면의 단재 신채호 기념관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업적을 정리한 여러 자료들을 전시 중인데요. 1923년 독립운동의 이념과 전략을 제시한 조선혁명선언서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의열단장인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한 달간 유자명 선생과 합숙하며 작성한 겁니다. 6400자 선언서는 일제 타도라는 투쟁을 넘어 독립운동의 이념적 지향점을 잘 담았습니다.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의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빼앗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먼저 우리 주권을 빼앗은 일본을 강도로 규정하고 독립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중의 손에 의한 오파계 오건설 방법론을 내놓습니다. 오파계 대상은 이족통치, 특권계급, 경제약탈제도, 사회적 불평, 노예적 문화사상입니다. 오건설은 고유적 조선, 자유적 조선 민중, 민중적 조선, 민중적 사회, 민중적 문화입니다. 의열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립운동가와 국민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습니다. 요즘처럼 아주 그 조선혁명 선언이 중요한 때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 시기가. 네. 아, 조선혁명 선언은 이제 1922년에 의열단 단장이던 그 김원봉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찾아와서 네. 그 의열단 강령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근 뭐 1년여에 걸쳐서 네. 뭐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1923년에 네. 이걸 완성을 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명문장 선언문이 되겠는데, 네. 그 의열단의 생각, 의열단 김원봉의 생각과 네. 단재 선생의 생각이 잘 집약된 그런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승만과의 그 갈등 같은 것들이 네. 이
저 상해 인정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외교론이니 준비론이니 뭐 이런 것들보다 우리 민중에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막 장기간에 거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혁명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찾지 않으면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적인 선언문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선혁명선언처럼 아주 명징한 문구로 우리를 단결해야 한다. 단결선언문 같은 그런 깃발을 가지고 들고 일본과 싸우면 우리가 정신적인 우위를 가지고 일본 민족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의가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주 조선혁명선언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단재의 이런 철학은 그의 저서 조선상고사에 집약돼 있습니다. 중국 여순 감옥에 투옥돼 일제의 고문을 받는 가운데도 신문에 연재한 글인데요. 독립 뒤 1948년 종로서원이 조선상고사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역사학자로서 단재는 국사는 곧 국혼이라는 박은식의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삼고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선 민족사학의 이념적 뿌리가 됩니다. 자기가 북경대학에 있는 그 자료를 보고 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안이나 만주 쪽에 있는 그 고구려 유적지를 눈으로 보고 네. 그것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네. 논문으로 또 어떤 그 저술로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집안에 가 보니까 뭐 자기가 배웠던 삼국사기에서 배웠던 그 역사 분석 방법하고 전혀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 비문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이전의 기록들이 그 비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그 얘기 많죠.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썼을 때 네. 어떻게 우리 민족의 그 역사를 줄여놨는지. 네. 단재 선생은 그 만주에서 그것을 그 보자기를 풀고 틀을 깨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단재 선생이 아주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건 딱 그렇게입니다. 역사상 우리의 역사의 저기 시간대를 상고사까지 늘렸고 그리고 강토를 저 위에 그 만주 하얼빈이나 이런 쪽까지 넓혔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여족이라든지 옥저 말갈 뭐 이런 게 우리 그 조선 민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네. 고구려의 주 민족이 부여족이지요. 네. 부여족의 시조가 하얼빈에서부터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남하를 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그 말갈이나 뭐 이런 민족들을 이 통합을 하면서 대국가를 만들죠. 네. 고조선이라고 하는 큰 국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들을 네. 만주에 가서 확인을 했다. 그것을 고증하고 여러 가지 그 논문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독립운동가 중에 폭력에 의한 무장투쟁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비견해서 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단재의 사상은 일찍이 언론인 생활을 통해 싹틉니다. 1905년 26살에 성균관 박사직을 거부하고 황성신문 기자가 됩니다. 황성신문은 발행인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을산의약을 비판한 민족지였는데요. 황성신문이 폐간된 뒤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자리를 옮깁니다. 독사신론, 천의당 시화 등을 발표해 일제침략과 친일파 매국행위를 통렬히 비판합니다. 아울러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등 나라를 구한 위인전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독립운동이 불가능해지자 고국을 떠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해와 만주, 북경까지 26년간 길고 긴 망명투쟁을 이어갑니다. 그의 독립투쟁 방법은 역사 연구를 통한 민족의식을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약자가 강자가 되는 길에서 후기에는 약자가 강자에게 저항하는 방법론을 담습니다. 1890년 말쯤에서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정말 급변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왕조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13년간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일본이 이제 원조 형태라는 식으로 해서 조선의 경제권을 다 가져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단재 선생의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아, 이거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의식 같은 것들, 네.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식 같은 것들을 네. 정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919년에 네.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잖아요. 네. 그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과연 우리는 네. 그 혼란기를 벗어나서 네. 강점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우리 민족을 끌고 네. 제대로 된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시기에 뭐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신의 혁명이나 뭐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력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이 가는 길은 철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적으로 완성된 이상적인 국가 그거는 아마 저 무정부주의 형태의 아주 고급스러운 국가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네. 왕이나 황제나 이런 거에 수렴되고 집중되는 그런 정부 형태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완성된 형태 네.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국가 그렇죠. 민중 중심의 복지국가. 단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임시정부 내부 다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행태를 비판하며 손을 뗍니다.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서 활동하다 1928년 일제에 체포돼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은 단재가 투옥됐던 중국 여순의 일제 감옥의 방입니다. 단재는 모진 고문과 열악한 감옥 생활에 8년 만인 1936년 2월 21일 순국합니다. 죄인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동지들 같이 동지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우리는 의열단이라도 의열단만의 의열단은 아니었다. 네. 우리는 무정부주의 일을 했는데 네. 그 무정부주의가 내가 뭐냐고 그랬었거든요. 네. 나쁘게 저 일본은 나쁘게 해석을 한다. 네. 무정부주의를. 네. 근데 우리는 그 자유공동체 네. 그거를 이룩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한 단재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최근 며느리 이덕남 씨와 손자 두 명이 정부와 불교재단 선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단재가 소유했던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강제로 빼앗아 일제 소유로 넘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토지조사부, 둘째는 현 주소지로 본인 소유 땅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1910년 대한매일신보 광고입니다. 이 언론들이 잘 모르니까 유품을 내놔라, 뭐 사진을 내놔라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아파요. 나는 아프다고. 어른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 끼니가 간대 웃고 정말 잡숫는 걸 부자 밥 먹듯이 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거의 굶겨서 영양실조가 아니라 거의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셨던 분인데 거기에 또 해방도 되기 이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품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그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10년 지금 여기서 보고 나도 알았어요. 4월 아마 말경 가셨던 것 같아. 망명을 하셔가지고 36년 2월 21일 한쯤에 제가 돼가지고 돌아오신 분이니까 뭐 망명지에서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없죠. 호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국적이 없어서 민족이 없어서 저기 묘도 저기 암장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2009년 4월 13일 날 이제 비로소 62분의 선녀를 국적을 해줘요. 네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그래서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는 지금 이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이걸 이제 그 일곱 쪼가리가 났는데 두 쪼가리가 선학원이라는 절에서 사찰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네. 일곱 자갈 경우에 2-1, 2. 이렇게 두 쪼가리가 이제 그 선학원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다 정리는 돼 있지만, 그것도요, 이 재판비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 단재 신채호 가족만이 아니죠. 독립지사는 땅을 빼앗겨 가난에 고통받고, 친일파는 땅을 얻어 호화롭게 살고, 일그러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올바른 민족의식이나 국가관이 정립될 수 있을까요? 과거 전쟁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변신하려 발버둥치는 일본, 자유무역의 국제원칙을 어겨가며 한국의 경제도발을 감행하는 일본,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의 망령이 떠돕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던 단재의 발자취가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단비뉴스 임지윤입니다.